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반대로 수개월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었는데요. 최근 제주도와 행안부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네, 내일 본회의도 별다른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제주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지 8개월 만입니다. 다만 주민투표법을 위배한다는 정부의 우려가 반영돼 개정안 문구는 대폭 수정됐습니다. 주민투표 요청 주체와 조건이 모두 바뀌었는데 당초 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에서 행안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실시를 요구하도록 했고 주민투표 요구 조건 역시 시 또는 군 설치 필요성 인정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할 경우로 수정됐습니다. 어렵사리 제주도와 행안부가 접점을 찾고 법사위 통과까지 이뤄지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청도 역시 세종을 오가며 법안의 절충점을 찾아내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도가 오는 6월 전후로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실시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다만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에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실시 요구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논리 개발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